그렇게 많다고 광고하는 거는 약간 기만일 수도 있으니까 솔직하게 라벨을 보시던가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제 같은 가격 내에서 책정을 하려면은 이제 비타민을 더 많이 함유를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함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은 이제 가격을 조금 더 낮췄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명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능성이다 그러면은 어떤 기능이 얼마나 있는 거 이상, 얼마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도시가 돼 있고 그런 종류의 음료수가 만들어져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놓고 정작 내용물은 터무니없는 기능성 음료.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속빈 강정은 이제 그만! 제품명은 물론 가격까지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기능성 음료 만들어주세요. 네?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 업체들이 자진해서 뭐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우리가 홍삼이라고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이름에 지분을 내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그 제품을 믿고 사죠. 안 그러면은 홍삼 음료 전체 시장이 망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큰 기업들이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건강을 챙기려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기능성 음료.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제품 함유량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몇 해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비타민을 함유하지 않거나 제품 표시 함량보다 적은 비타민 음료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나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생산자가 정직하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소비자의 신뢰는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을까요? 눈앞의 이익보다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생산자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양심적 생산, 정당한 이윤, 소비자 고발이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평소 돼지갈비 즐겨 드십니까? 이 달콤한 양념 맛과 부드러운 육질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네, 하지만 조리 과정이 번거로워서 집에서 즐기기보다는 밖에서 사 먹을 때가 많은데요. 가족끼리 기분 좋게 외식을 하러 왔다가 생각보다 적은 양에 기분이 상해서 돌아온 적도 있으실 겁니다. 양념 국물에 재워져 있기 때문에 1인분의 정량을 따지기도 애매한데요. 양념 돼지갈비의 수상한 정량, 김범석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가진 과일과 양념, 채소를 다듬어 한 대 모아 갈아낸 뒤 돼지의 갈비살에 푹 부어 재우고 숙성시키면 한눈에도 먹음직스러운 돼지갈비가 완성됩니다. 뜨겁게 달군 숯불에 구워진 달콤하고 고소한 그 맛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갈비. 소비자에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양심의 무게, 돼지갈비 정량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고소한 냄새로 가득한 이 골목은 돼지갈비로 유명합니다. 싼 값에 맛도 좋고 양도 푸짐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양념이 애들 입맛에 딱 맞는 거. 뼈가 붙어있는데도 유네. 그래서 맛있어. 돼지갈비는 어떤 사탕 같은 우리의 피로 회복도 되고 그 감칠맛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사랑받는 돼지갈비에도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돼지갈비를 먹는다는 돼지갈비 마니아 박원석 씨. 좋아하는 돼지갈비를 먹기 위해 음식점을 찾을 때마다 묻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량이 보통 200g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집을 가도 틀리고 저 집을 가도 틀리고 식당을 갈 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정량에 맞게 줬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다 비슷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국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까지 그람수는 재는 게 아닌지. 집집마다 제각각인 돼지갈비의 정량을 보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겁니다.